손가락 꺾고 깻잎 집어주고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깻잎 집어준 거 먹는다? 이거보다 간접 키스. 간접 키스 내 친구랑 밥 다 먹어야 돼. 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MBTI는 그냥 약간 곁들인 느낌이고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펜드 힐링스랑 인트로 제이팝에서 복수로 노래하고 있는 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요즘 핫하신 분이시죠. 인디신에서 엄청난 분을 만났습니다. MBTI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TJ. 그게 뭐야? 아, 진짜. 공부 좀 하시죠. 올 때 와서 물어보시죠, 올 때 와서. 내가 뭔데? 또 물어봐, 이거! F. ISFP. 오늘은 뭘 할 거냐? 요즘에 그, 깻잎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아, 알죠. 네. 깻잎 논쟁, 새우 논쟁, 롱패딩 논쟁, 이렇게 많더라고요. 진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혹시 MBTI가 연관이 있는 건지, 그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돼요. 오. 저는 불가능합니다. 난 완전 가능이지. 안 되죠, 그치?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어떤 느낌인 건가요? 속이 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속이, 네. 속이 좁은 게 맞죠. 근데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으로는 굉장히 너그러워지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굉장히 이게 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좀스럽지 않은 척을 할 뿐이지 다 그래요. 오.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연애할 때 예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스럽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분이 나쁘니까. 밥 다 먹고 나서 약간 아까 왜 그랬어 이런 느낌? 아, 그 얘기는 안 하죠. 그 얘기는 안 하죠. 속으로 할까요? 속으로. 쿨한 척을 할 수 있죠. 내가 실제로 쿨하진 않지만 쿨한 척을 하는데 그걸 말하는 순간 쿨하지 않은 게 돼. 왜 쿨한 척은 하고 싶어요? 멋있어 보이니까. 아, 그러면 깻잎 일단 젓가락 썰. 그쵸? 젓가락 쓰죠. 젓가락이 뭐냐, 입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젓가락 꺾고 깻잎 집어주고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깻잎 집어준 거 먹는다? 이거보다? 간접 키스. 간접 키스 내 친구랑 밥 다 먹어야 돼. 아, 너무 어렵다. 깻잎에 쿨할 수밖에 없어. 듣고 보니까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 깻잎이? 네. 아, 이거 봐. 이걸 알고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생각한 거는 닿지 않는 거죠. 아, 닿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잡아만진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안 돼. 아, 무조건 안 돼. 일단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도 깻잎을 잡아주는 것까지 괜찮은. 깻잎을 잡아서 밥에 올려주면 좀 싫을 것 같아. 응? 새우는 어떠십니까? 새우는 꺼림칙해요. 손으로 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잖아. 깻잎을 떼는 건 젓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젓가락이 닿거나 하는 건 우리 예를 들어 찌개나 전골류를 먹으면 어쨌거나 같이 숟가락이 들어가는 난 똑같은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새우는 손으로 되게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좀 노력이 수고를 요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자리냐 에 따라 조금 다르죠. 내가 뭐 집들이를 했어. 내 여자친구가 왔어. 내 친구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월남쌈도 차리고 뭐 새우도 있어요. 손님을 대접한다 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친구도 올려주고 뭐 내 거에 먼저 올려 내 거 먼저 올려주고 친구 거에 올려주고 월남쌈 따가지고 뭐 내 거 올려주고 친구 거 올려주고 뭐 그 정도는 아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 괜찮다. 아 근데 모두에게 공평하면 안 되지. 불공평해야지. 나한테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아니 이게 뭐 둘 사이를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른인데 왜 이거를 못하지? 아 새우를 쟤는 손이 없나? 약간 그 귀찮은 일을 왜 네가 해줬냐 이런 건가? 네. 예를 들면 나는 이것도 솔직히 저는 오케이 근데 저는 이거예요. 대신 남은 적 가져. 아 그거 네. 뭐였다. 이거는 그럼 조금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네 오히려. 이거는 불가능. 우리 보컬 형아를 생각을 하면은 내 애인이 저랑 보컬 형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만났는데 나는 올렸는데 보컬 형아가 안 올렸어. 그래서 아 좀 올려 하고 올려주면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경희 씨가 아니더라도 만약 전혀. 전혀. 아 진짜? 응. 이렇게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올려도 완전 오 되게 신기하다. 어. 되게 저번에는 약간 그 소유욕이 엄청나시더니 이거에서 또 아, 나는 확신이 있거든. 내 애인은 내 주변 사람들과 절대 그런 게 없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어. 그 대상이 만약에 경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시 바운더리 내내 바운더리 안 아, 바운더리 외에 있는 사람은 약간 하지. 아, 나도 그럼 바운더리 안에 껴주는 거예요? 살짝 걸쳤지. 이게 특히나 롱패딩이라는 거에 특수성 좀 있어요. 왜냐면 롱패딩 길잖아요. 발목까지 오는데. 그럼 가서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잠궈야 돼. 밑에부터 착 잠근 다음에 이렇게 올려줘야 돼. 이렇게. 약간 로맨스의 클리셰 같은. 네. 어, 진짜? 뭔가 그 로맨스 장면에 등장한 것 같은 법한 느낌이. 아 왜냐면 자크 올리는 게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해준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지라고 생각하고 바지 지퍼? 바지 지퍼는? 그건 너무 다르지 않을까? 그거는 나는 그러니까 어, 내 애인이 내 사랑을 잘 챙겨주는구나. 어, 너 너무 고마워 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세훈은? 세훈은 없잖아. 세훈은 롱패딩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되거든. 아 뭔가 이렇게 큰 노력을 요하지 않아서 어. 그 생각의 프로세스가 어, 많이 그게 다른 힘들고 것 같은데? 수고로우면은 안 되고 어. 아,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한테 신경을 얼만큼 쓰냐 그 얼마큼 시간 투자하냐 이런 건가? 5초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면은 아 그런 거 완전 노상관. 그거는 그냥 뭐 오케이 어 5초 안에 뭔 개소리 잠깐만 그거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손을 오돌돌 떨고 있어 어. 그래서 애인이 어 너무 추워보니까 손 좀 잡아줄게 어쩌고 아 맞아 맞아 야 그거 문제가 있지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되게 기준이 되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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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빠지면 안 되는 존재야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비슷한 건 뭐 있을까? 각종 놀라움을 다 우리가 정리하고 갑시다. 만약에 막 머리에 뭐가 붙어 있었어. 이렇게 떼주기. 어, 떼주기. 머리에 붙은 거 떼주기. 어, 이것은 애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하나 생각났어요. 어. 뭐 파스타 같은 거나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입에 붙은 거 이렇게 닦아주는 거. 야, 그건 좀 고시게. 이거 5초 안 걸리는데? 아니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스킨십이라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신체 부위에 가까이 하는 게 조금 먼저인가? 입술은 쿨할 수 없는 부위인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모두가 이 정도면은 다 이해를 하겠다 정도를 정해주는 게 어떨까요? 젓가락이 닿지 않게 눌러만 준다. 어때요? 아, 새 젓가락으로 눌러준다. 아, 새 젓가락 꺼내서? 네, 새 걸로 눌러준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수고롭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당시 수고롭지. 어쨌든 그 정도면 오케이다. 그럼 세훈은?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 주고 얘 주고 이렇게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 먼저 주는 건? 어,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면 다 줘도 되되 나 먼저 줘라. 어. 대신 그 자리 내내 세울 계속 까고 있으면 안 돼. 어. 남은 적 까주고 남은 테 까주는 분 정도는 오케이다. 확실해요? 한두 번 정도? 한두 번에. 횟수는 한두 번에 어. 국한한다. 어. 어, 몹시 중요하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새우 까기를 좋아해. 재밌어해. 그럼 상관없어. 아 진짜? 어. 아 이것도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이면 상관없는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뽀뽀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괜찮진 않지. 오, 지금 새우깡이 달인이야. 야, 내가 20초에 하나씩 새우를 깔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친구가 다 까줘도. 오, 그러면 내가 깻잎 잡아주기 달인이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롱패딩, 그럼 롱패딩 넘어갑시다. 아, 롱패딩 어떻게 탑을 볼 수 있을까요? 자세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잖아. 왜 그걸 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나. 아, 타협을 보자 이거죠. 타협을. 타협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걸 왜 타협 불가인가? 네. 아, 이 정도면 타협 불가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할까요, 애는? 그러면 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